안녕하세요. 스칼렛 핌퍼넬에서 마그리트 역을 맡게 된 바다입니다. 떨리는 것보다는 좀 설레임이 큰것 같아요. 오늘 비도 오고 뭔가 출발을 촉촉하게 기분 좋게 오늘 첫 공연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이 따뜻한 여자라고 생각해요. 겉으로는 되게 철저하게 스파이 활동도 하고 했지만 뭔가 그 안에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런 그녀에게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되게 자기 신조가 있지만 결국 그 마음은 중심은 따뜻한 박애주의가 있는 그런 그녀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잘 맞는 부분은 다 달라요. 뭐 어떤 분은 이게 뭔가 이게 결혼식 신이 너무 잘 맞는 분이 아, 있고 누가 제일 결혼식 신잘 맞아요? 저요? 결혼할 때는? 결혼식 신에는 왠지 한지상 씨가 잘 아, 맞는 것 같아요. 뽀뽀 신에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예요? 그게 제일 궁금한데? 박광현 씨요. 아, 박광현 씨가 그걸 왜냐면 잘해요? 광현 오빠가 되게 배려를 잘해 주시더라고요. 어딘가 이렇게 쑥스럽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 박건영 씨는 어떤 장면이 제일 잘 맞으세요? 것 같아요. 오히려 화해하고 마지막에 같이 배에서 이렇게 진심을 나눌 때또 권영 오빠와의 그런 특별한 커넥션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뭐 뮤지컬의 매력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진짜 뮤지컬은 어떤 재미와 즐거움이 있을까 접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작품을 꼭 처음으로 추천하고 싶고요. 음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제 의상을 보시다시피 이게 가장 덜 예쁜 의상이에요. 아니고요. 정말 아름다운 화려한 의상들과 그리고 너무너무 앙상블도 너무 멋지고 저희 배우들의 그 저뿐만 아니라 정말 무대에서 하시는 그런 배우님들의 멋진 그 연기가 있어요. 여러분들 프랭크 왈돈의 음악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게 갖고 있는 그 서사극의 힘이 있거든요. 저희 작품 보시면 정말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. 그리고 희망을 아마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